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지난 주말 사이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은 네. G7 정상 얘기겠죠. 네. 뭐 전 세계의 뭐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이기 참 쉽지 않은데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G7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이게 도대체 왜 G7이냐.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70년대 이 서방 선진 국가들이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은 빠졌어요. 지금은 러시아죠. 그래서 서방 선진 7개국 대체로 이렇게들 많이 G7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다자 외교 무대가 열렸는데 네. 결국 이제 주제는 여러분들 이걸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핵심이냐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우리가 손절도 있지만 사실은 익절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봤을 때 차익 실현을 할까. 그러니까 들어갈 때보다는 빠져나올 때 잘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G7에서도 우리가 G7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참석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얻어낼 것이 뭐가 있냐 이게 핵심인데 일단 주제는 직전 G7 정상회의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그러니까 이쪽도 우리가 계속 이 주제가 다뤄진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경제적 가치도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에서 이렇게 히로시마에 모인 또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국제질서,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를 좀 견제하는 거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국, 러시아를, 특히 이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으면 성토하는 발언들이 많았어요. 참석한 정상들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참석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G8 유력 후보인 한국과 호주, 인도, 뭐 브라질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하는 데 좀 동참을 해달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인도와 브라질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프리카와 이 북반구 이 좀 저위도 그러니까 적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남반구까지 포함을 하면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다 대체로 못 살아요. 브라질을 빼면 그러면 그 나라들을 통칭해서 북반구의 저위도부터 저기 남반구까지 그걸 우리가 무슨 용어로 표현합니까?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요. 이게 글로벌 노스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G7처럼 잘 나가는 나라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노스, 유럽은 또 잘 나가잖아요. 유럽연합도 있고. 근데 좀 잘 못 사는 국가들, 개도국, 또 신흥국들을 가리켜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이 나라들을 포용을 해야겠다. 포용을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는 안보적으로 중러를 견제하는데 이 나라들도 좀 참여를 해달라. 근데 그래서 중국도 상당히 이 나라들에 대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따 좀 더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를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또 강물이 있죠. 그러니까 핵심 희귀 강물을 위해서도 이 나라들을 좀 잘 다독거리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좀 강조된 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게 사실 이번에 또 논의가 됐던 뭐 의제들, 논제들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좀 경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겠습니까? 네. 뭐 희귀 광물이라면은 또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어떤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아주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일단 그런 주제를 부각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적인 거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안보상으로 이제 이야기된 건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글로벌 사우스의 나라들의 중국의 이른바 차이나머니가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도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G7이 열리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또 정상회의를 열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또 견제를 하는 겁니다. 상호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이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핵심 희귀 강물들이 많아요. 희토류도 있을 때 미얀마에도 희토류가 많지만 역시 글로벌 사우스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희토류, 뭐 니켈, 망간, 또 카드뮴 등등의 우리가 앞으로 2차 전지를 위해서도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강물들이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 사우스다. 앞으로 이제 전쟁은 이 반도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런 핵심 희귀 강물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런 뉴스들은 사실 물밑에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이슈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크라이나와의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좀 오갔습니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주목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들 섹터를 보실 때도 이 광물과 관련된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재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 확보 전쟁입니다. 이제는 희귀 강물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엔 전쟁이다. 아르헨티나도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 남미 국가들은 이런 광산 등을 국유화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국유화됐을 때 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떠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떠오르면 방산 쪽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배우자인 젤렌스카가 또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죠. 그 이야기는 계속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지금 대통령이 지뢰 제거 장비 등을 좀 신속하게 지원해 달라. 근데 이게 자칫 우리 장비가 우크라이나 땅 안으로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 버리면 다른 국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아 그건 우리는 뭐 그 나라가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제공했던 걸 지원할 줄 몰랐지. 이러면은 또 뭐 해명거리가 생기지만 네. 해명할 수가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다가 뭘 준다 그러면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또 발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앞서 우리가 또 소개해드렸지만 현대차도 이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에 공장이 있고 이런 것까지 이 또 연결돼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곳에 좀 주목을 해보면 우리가 비살상 무기나 인도적 지원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군사 무기 지원은 곤란하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쪽은 직접은 곤란하지만 폴란드나 체코는 그래서 자기네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을 해주고 지금 네덜란드나 또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그 항공기까지 지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까지 지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들 국가들에게는 네덜란드나 자기들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 이제 무기고가 비겠죠. 그 무기고가 빈 무기고를 어느 나라 무기로 채우겠어요. 바로 가성비가 좋고 빨리 공급이 가능한 우리 방산 무기였죠. 그래서 오히려 G7을 보면서 우리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은 못되지만 인근 국가인 폴란드나 체코나 또 네덜란드나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산 관련해서 뭐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우리 화면에 보고 계시지만 관련되는 이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G8 반열에 올랐다. 심리적으로는 G8이다라는 네네. 이야기도 있는데 들러리다 뭐 이런 얘기도 지난 주말 사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G8에 포함되기는 지금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G7에 오히려 G7에 있는 국가보다도 어떤 지표, 그 경제 관련 지표 중에서는 우리가 더 나은 국가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보다도 더 나은 면이 있고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나은 지표상에 우리가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뭐 6위면 한 일본이 8위 정도인데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G8에 왜 안 들어갈까? 자, 그동안에는 일본이 우리가 G8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해왔다면 이제 그러면은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도나 브라질도 호주도 지금 대기 순번에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영연방 국가인 지금 영국과 캐나다가 G7인데 영국과 캐나다는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호주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장은 G8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우리는 반열에 올라갔다. 앞으로 이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호주, 인도, 브라질과 동시에 들어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G11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심리적으로 서방 선진국에 많이 올라갔다는 건 우리가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많이 시달렸잖아요. 우리 주가도.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이게 이제 합당한 대접을 우리가 역할과 책임을 져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특히 브랜드가 중요한 자동차나 조선 어디 거야? 한국이. 오, 한국? 고급인데? 여기? 뭐 이런 이제 석유나 제철 등에서 국가 브랜드 효과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뭐 주식시장 안에는 실질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들 좀 오고 갔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지금 뻔히 하는 이야기는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전 시간에도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굉장히 늙고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 흔해 빠진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반도체 중에서도 후공정 쪽으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공정 쪽에서는 후공정 쪽에 우리가 투자할 거리들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왜 그렇게 이제 논의가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2차 전지는 완성품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재 부품 장비에서는 유럽도 저 친환경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크롱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줘야지 다른 수입산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 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조건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주목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을 키우고 있냐. 그렇다면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유럽과 마치 미국에도 현지 공장을 세우는 것처럼 유럽과의 어떤 합작과 협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 그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순이나 또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니까 조금 올랐다가 우리 주가 흐름에도 올랐다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상사들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다른 상사들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 SK네트워크도 더 자원 쪽에 그쵸. 집중이 돼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이쪽은 뭐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에 대한 확보가 꾸준히 된다면 그쵸. 상당히 유망한 그런 또 장점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과의 관계도 괜찮은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또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또 G7에는 사실 뭐 기후 이야기도 나왔고 식량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지점이 그렇습니다. 곡물은 올해도 이상 기후 때문에 작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G7이 계속해서 마치 여러분들 이제 외우실 거예요. 식량, 보건, 그다음에 기후, 에너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왜 여러분들이 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중요하고 그쵸. 실제 경제적인 섹터와도 또 연결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제 곡물 같은 분야에는 우리가 뭐 사료나 이런 것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또 효성 OMB나 또 농우바이오, KG 케미칼 또 케이지 케미칼은 그냥 익숙하네요. 네. 네,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네. 남해학도 있고 이렇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신환경 관련 부분에서도 계속 강조가 되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이나 OCI나 또 두산 퓨어세이나 TKG 휴캠스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죠.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수소 관련 쪽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그러니까 친환경의 친환경.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서도 그 분야에 더 앞선 기술 쪽으로 더 미래 기술 쪽으로 우리가 AI나 뭐 ChatGPT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듯이 그런 쪽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쪽은 에너지 관련 효성, SK가스, 동화성. 동화성도 얼마 전에 좀 올랐다가 계속 좀 조정은 됩니다만은 그런 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겠죠, 종목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7 관련 이야기하고 왔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